여러분, 반갑습니다. 뉴데일리 TV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복일의 운암 이야기 2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아, 3월 26일, 영웅들의 날. 내일이 3월 26일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날은 영웅들의 날입니다. 오른쪽에 안중근 의사 사진을 보시죠. 손가락이 잘라져 있는 손과 그 밑에 단지한 손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대한제국을 약탈한 일본 침략의 기수 이토 히로부미를 중국 만주의 하얼빈 기차역에서 총살로 응징했지요. 바로 1909년 3월 26일, 지금부터 112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또 가운데 큰 군함이 들려있는 사진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천안함입니다. 1910년, 11년 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북한군의 어뢰를 맞아서 침몰한 46명의 우리 애국 용사들이 전사한 사건이죠. 내일이 그 12주년입니다. 왼쪽에 두건을 쓰고 있는 죄수 사진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입니다. 24살 때 망해가는 대한제국을 일으켜 세우고자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수가 됐죠. 이승만이 태어난 날이 1875년 3월 26일, 146년 전입니다. 이런 역사를 훑어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 역사들은 국가가 멸망하고 해방된 조국이 다시 또 분단되고 그렇게 생긴 분단의 비극이 이 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천안함 46명의 용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분단의 역사가 어떻게 굳어졌는지 그 역사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북한 건국자 스탈린과의 전쟁 이승만.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분단의 원흉, 다름 아닌 스탈린입니다. 소련의 스탈린. 북한 건국자.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지요. 우리 헌법 제3조입니까? 영토조항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북한 지역을 나라처럼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 오른쪽에 김일성의 얼굴, 왼쪽에 김일성을 쳐다보는 스탈린의 얼굴이 보입니다. 가운데는 태극기가 걸려 있어요. 북한이 해방 이후에 이게 광복절 기념 사진인데, 기념식 사진인데, 북한은 광복절을 건국의 날로 인정도 안 하죠. 스탈린이 북한의 나라를 만들고 우선국을 만들고 그때부터 태극기를 사용하지 않죠. 이 북한 건국. 건국이란 말을 쓰기도 싫고 쓸 수도 없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호칭이죠. 그러나 유엔 가입국이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스탈린이 북한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보입니다. 모스크바발 화물열차 정권,
김일성 북한 파송, 소비에트 괴뢰국 조립 세트, 괴뢰국의 두목과 나라 이름, 국명과 그 나라 헌법과 조직과 이거를 전부 만들어서 한 세트로 열차에, 시베리아 열차에 태워서 북한으로 수송한 겁니다. 이 화물열차 정권이란 말은 북한 때문에 생긴 말이 아니에요. 동유럽 국가들, 2차 대전이 끝나고 스탈린이 점령했던 지역 국가들을 전부 공산국으로 만들 때에 모스크바 소련 공산당이 만든 그 나라의 국가 조직, 헌법, 나라 이름, 그 괴뢰국을 이끌 두목, 지도그룹, 모스크바에서 양성한 공산주의자들이죠. 이걸 한 세트로 묶어서 보내면은 그 자들이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가면서 괴뢰국을 만듭니다. 이 화물열차 정권 한 세트가 북한으로 수송된 거죠.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1945년 해방 한 달 뒤에 원산으로 상륙해서 소련 군함을 타고 소련이 데리고 온 김일성, 30대 초반의 김일성을 평양 시내에서 첫 군중집회를 열고 소련군 사령부가 김일성을 평양 시민한테 처음 인사시키는 행사입니다. 왼쪽에 두 인물 사진, 왼쪽에 김일성, 가운데 안경 쓴 사람이 박헌영입니다. 밑에 글자를 보시죠. 스탈린, 쓸모있는 바보 선발. 공산주의도 모르는 무식군이지만 내 말은 잘 듣게 생겼다. 그게 김일성입니다. 박헌영은 유식해서 골치가 아프다. 안 되겠다. 스탈린은 이미 김일성을 모스크바에서 면접을 하고 합격점을 주고 북한에 상륙시킨 겁니다. 나중에 박헌영도 불러서 면접을 했어요. 면접이 아니라 박헌영을 달랜 거죠. 소련군 사령부가 김일성 중심으로 공산당을 운영하니까 박헌영이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일성과 박헌영을 다시 두 사람을 모스크바로 불러서 이 스탈린이 박헌영을 달랩니다. 김일성한테 확실하게 네가 책임자다. 박헌영, 넌 수고, 계속 수고해달라. 이런 식이었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가짜 김일성 만들기. 김일성은 스탈린 베이비예요. 스탈린이 만든 아이. 이미 소련 국적을 가진 소련군 부대의 정탐 장교, 정보 부대죠. 그 김일성은 언제 소련 국적을 버리느냐? 6.25전쟁에서 패전하고 나서 박헌영 일당을 전부 학살하고 나서 1956년인가 57년쯤에 소련 국적을 그제서야 버립니다. 자, 스탈린이 가짜 김일성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만주 일대에서 독립 전쟁을 하던 우리 한인 병사들이 있었죠. 거기서 김일성 장군이라는 용명을 날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실체를 정확히 집어서 누구다라고 지적을 못합니다. 학자들도. 몇 명이 있었어요. 전공을 세웠던. 그런데 가장 유명했던 게 김일성 장군이었어요. 물론 김일성보다 이 젊은 김일성보다 10여 년 연상이죠.
그 나이도 정확히 측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소련 극동군사령부, 북한 공산화를 담당한 극동군사령부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김일성 장군이 다시 북한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이름을 따서 이 김일성을 만들자. 김일성의 원명이 뭐죠? 김성주. 김성주라는 젊은이를 김일성이 이룩한 전공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일본군과 싸워서 전공을 세운 분이다. 이렇게 가짜 김일성을 만듭니다. 저 위에 사진에 군복을 입은 김일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검은 모자를 쓴두 사람은 왼쪽이 김일성, 오른쪽이 스티커프. 스티커프는 극동군사령부의 정치위원. 공산주의, 공산교육, 공산당의 모든 걸 총괄하는 정치장교죠. 그 스티커프가 이 메모, 기록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긴 북한 공산화 과정 기록들이 있어요. 그 기록이 스티커프의 일기입니다. 스티커프 일기는 우리 국사편찬위원회가 책으로 묶어서 냈죠.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그 표지가 보입니다. 소련 러시아 말 발음으로 슈티코프 일기. 또 가운데 누른 표지 사진이 있습니다. 이 책은 평양의 소련 군정. 이는 중앙일보의 국장급이었던 김국구 씨가 이 소련의 평양 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던가를 추적하기 위해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소련을 전부 여행하면서 관련자들 인터뷰를 전부 진행해서 묶은 증언록입니다. 이두 책, 평양의 소련 군정과 스티커프 일기, 이걸 꼭 읽어보세요. 여기에 스탈린의 꼭두각시, 김일성이 해방 3년 동안에 했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 가짜 김일성을 스탈린이 만들어서 평양 군중 앞에 내세우니까 평양 시민들 중에 김일성을 아는 사람들, 일찍부터 김일성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경악합니다. 이렇게 새파란 놈이 무슨 김일성이냐? 가짜다. 군중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기록이 당시에 신문들, 또 미국의 기록들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젊은 김일성을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젊어서부터 이 중국 공산당, 소련 공산당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산속에서 빨치산 운동이나 했던 이 무식군, 이 김일성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정치 지도자답게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인턴십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동안에는 이 김일성이란 이름도 제대로 못 써요. 김영환이다. 무슨 가짜 이름으로. 여기저기 현장 실습도 하고 교육을 시킬 때에 그 김일성 교육을 맡은 가정교사 격인 소련군 장성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남긴 기록이 뭐라고 써 있느냐? 이 김일성은 중국말은 유창하게 잘하는데 한국말은 너무 서투르다. 이 마르크스 사상 가르치기도 너무 힘이 든다. 이런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스탈린 신탁 초통치 시 부산, 진해, 제주도, 인천을 소련한테 달라. 신탁 통치
그 모스크바 협정이 있죠. 45년 12월에 3개국 의상이 한반도 신탁통치 협약을 맺습니다. 소련은 한반도를 전부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산 진해 옛날 러시아 시대부터 탐내던 부동항, 부산 진해, 제주도, 인천, 이거는 소련이 관할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방 다음 달인 9월 20일 비밀 지령을 내리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주기지 구축론. 민주기지라 하면 공산기지죠. 북한을 공산국가 만들어서 남한까지 흡수, 통일, 우선국을 만들어야겠다. 북한의 공산 기지국을 만드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평양을 점령하자마자 전국에 북한 전역에 군 경무사령부를 설치합니다. 군 경무, 글자 그대로 군인과 경찰 임무를 겸한 거죠. 북한 전역을 뒤집어 놓습니다. 소위 공산혁명을 진행하는 겁니다. 스탈린은 모스크바에 앉아서 하나하나 지시하고 결재하고 섭정을 합니다. 옛날 왕조시대 섭정처럼. 총독 전문 스티커프 괴뢰국 왕이 되다. 오른쪽에 큰 사진. 매서운 눈매의 소련 장군 스티커프입니다. 이 사람이 북한 총독이 된 거예요. 연해주 우라지보스토크에 앉아가지고 북한 행정을 지휘하는 대통령이자 총독이자 왕이죠. 그 평양 군사령부에 근무했던 다른 장성들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김일성의 말투, 연설, 원고, 옷차림부터 모든 것 하나, 전부 남조선의 파괴 공작까지 스티코프 사령관의 지시와 검열을 받지 않고는 한 가지도 할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런 기록이 보입니다. 평양 소련군 사령부에는 북한을 공산 괴뢰국으로 만드는 5인방이 있었어요. 레베데프, 로마넨코, 또 누구누구. 38선은 북한 점령 즉시 철의 장막으로 변했습니다. 완전 봉쇄. 남북한의 물류 금지, 이동 금지, 여행 금지, 통신 금지. 이 당시 1945년 10월, 11월 연말, 그때 남한에서 발행되던 신문들, 조선일보, 동아일보, 또 다른 신문들을 보면은 북한에 편지조차 전할 수 없어서 울고 불고 이산 가족들이죠. 38선 이북에 살다가 소련군 몰래 피난 나온 이산 가족들. 또 일제 시대부터 남한 북한 떨어져 살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편지조차 할수 없었어요. 자, 그렇게 북한을 공산화를 할 때에 6개월, 이듬해 1946년 2월, 해방 6개월 만에 드디어 북한의 단독 정부가 출범합니다. 46년 2월 8일, 북조선 인민위원회라는 이름의 정부입니다. 그래 놓고 이 인민위원회 이름으로 북한 대혁명 바람이 불어닥치죠.
전 국토 국유화 토지 개혁입니다. 논밭할 것 없이 모든 임야, 강다 국유화시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게 토지 개혁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 후에 단행한 것은 토지 개혁이 아니라 농지 개혁입니다. 북한은 토지 개혁, 남한은 농지 개혁이었어요. 농지는 글자 그대로 논과 밭입니다. 임야, 산에는 손을 안 댔어요. 농지만 유상몰수, 유상분배 했어요. 북한은 전부 무상몰수, 그래서 국유해버렸어요. 개인 토지는 남기지 않았어요. 전 산업 국유화, 개인들, 국민들의 재산권을 몽땅 박탈해버렸습니다. 집단 농장, 공동 개간, 공동 영농. 그때부터 배급이 시작되는 거죠. 또 북한 인민위원회가 의회를 만듭니다. 국회죠. 북한 헌법을 만드는 제헌의회입니다. 그런데 그 의원들을 전부 스티코프 지휘 아래 소련 군사령부가 의원들을 다 인선을 합니다. 그래서 투표에 붙이는데 선거를 진행하는데 그때부터 한 것이 흑백선거예요. 검은 투표함에 표를 넣으면 그건 반대. 하얀 투표함에 표를 넣으면 찬성. 100% 소련 군정이 임명한 의원들이 당선되죠. 그래놓고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우상화 교육을 시작합니다. 전주민 공산교육, 조선 역사, 재편찬, 이책 하나하나 목차까지 다 정해지고 내용도 다 정해집니다. 이미 다 만들어왔어요. 이미 동유럽 공산화시킬 때 써먹던 그대로 다 이름만 북한으로 바꿀 뿐이지 같은 책들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공산당 이런저런 정당을 다 통합시켜가지고 공산당을 만들고 그거를 공산당이라 하지 않고 노동당이라 그러죠. 북조선 노동당 그리고 남조선의 남노당. 그러나 북조선 노동당에 남조선의 남노당을 종속화시킵니다. 중심은 평양이다. 김일성이다. 김일성 내세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진행한 것을 제가 여기 시커먼 원안에 중요한 것만 메모해 놨습니다. 반공 세력은 무차별 숙청. 소련에 반대하고 김일성을 비난하는 이 세력은 모조리 제거하자. 뭘로 제거하느냐? 전부 친일파 딱지를 붙여요. 친일을 했건 안 했건, 부자건 부자가 아니건, 소련 군정에 저항하는 세력은 전부 친일파다. 일본이 그리우니 그리운 놈들이다. 일본으로 가라. 완전 청산이죠.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말 요즘 몇년 동안 우리도 익숙하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유명한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 조선민주당을 만들었었는데 이 조만식 선생을 연금해가지고 당도 해체버리고 조만식 선생이 어떻게 죽었는지 지금도 자세히 모릅니다. 그렇게 친일파 숙청을 하던 그들이 일본 기술자들은 다 붙잡았어요, 또. 약 1,200, 300명. 일본 기술자들.
북한의 공장들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니까. 그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란 친구, 이 친구가 바로 일본군 관동군 군인이었습니다. 산업시설을 모두 뜯어서 소련으로 만출합니다. 공장시설, 발전소 시설, 민간 재산 약탈은 말할 것도 없고, 소련 군인들의 그 강도질, 도둑질, 강간, 학살, 이 만행을 피해서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찾아 남으로 피난 내려오죠. 그때만 이 해방 3년간에 내려온 피난민만 100만 명이 넘습니다. 나중에 6.25 때는 어마어마하게 내려오죠.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빨간 원 속에 있는 저 사람이 스티커프, 북한 총독, 북한의 제왕. 이 사람이 전부 지휘한 일들입니다. 오른쪽 꼭대기 사진은 오른쪽 끝에 김일성이 있고 마르크스, 레닌 지도하에 북조선 인민위원회 출범식을 한 겁니다. 그 밑에는 플라카드가 날리죠. 태극기도 보이고. 그 플라카드 중에 인민위원회는 우리 정부이다. 길게 늘어뜨린 글자가 플라카드가 저 오른쪽에 보입니다. 그때 이미 자기들 스스로 정부라 해놓고 임시 인민위원회는 정부가 아니었다고 우깁니다. 다음. 그러면은 이 북한 총독 스티커프가 평양을 공산화 시켜놓고 남한을 어떻게 파괴하고 흡수하려고 온갖 공작을 장애하는지 그 진두지휘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미국 소련 공동위원회 독수궁 속초전에서 열렸죠. 2월 8일, 46년 2월 8일 북조선 인민회를 출범시킨 다음 달 3월 20일 소련은 미국과 공동위원회 열자. 신탁통치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신탁통치 하려면은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 공동회를 열었는데 이 스티커프가 서울에 와서 덕수궁 속초전에서 하지 미 군정사령관과 함께 회담을 하는 사진입니다. 미국을 속이고 남한을 먹자는 협상이죠. 동시에 남로당 대표 박헌영에게 200만 엔, 300만 엔 일본 돈입니다. 당시 200만 엔, 300만 엔 돈을 주면서 남한 파괴 공작을 지시, 지휘, 감독합니다. 46년 9월 총파업, 제일 유명한 사건만 봅시다. 또 10월에는 대구 폭동, 또 남한의 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를 발간하고 또 정판사에서 같은 건물입니다. 남로당에 있던 건물의 정판사, 출판사 여기서 화폐를, 남한 화폐를 대량 의조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스티커프 지휘감독이에요. 박헌영인 이 46년 1년 동안에만 북한을 6차례나 비밀로 왔다 갔다 합니다. 마지막 6번째 북한에 눌러앉죠. 이러는 와중에 미소 공동위원회를 두 번이나 했지만 모두 결렬되고, 왜 결렬됩니까? 이승만 때문입니다. 소련과
합작하는 정부를 만들면 공산화된다. 동유럽을 보라. 폴란드를 보라. 체코를 보라. 헝가리를 보라. 어제도 공산화되고 그저께도 공산화되고 그러면서 또 쓰는 말을 듣고 합작 정부를 만들 테냐? 그렇게 반대합니다. 그리하여 이승만이 드디어 유엔을 상대로 외교를 펼쳐가지고 미국을 설득하여 유엔에서 한반도 총선거, 유엔이 감시하는 총선거를 진행하여 남북한 합작 정부를 만들자. 이 결의안이 통과되죠. 1947년 9월, 10월, 11월에 걸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서른은 즉각 유엔 감시 총선을 반대하죠. 이 총선 관리를 위한 유엔 한국 위원단, 북한은 못 들어온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진행될 총선거를 방해하는 폭동, 파업, 파괴, 버리죠. 그때 북한의 평양에 있는 박헌영이 심부름하고. 이 스티커프는 그 총선 직전 1948년 5월 10일로 남한 총선 날짜가 결정됐는데 그 직전인 4월 3일 날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키죠. 유명한 제주 4.3 폭동입니다. 이 2월 달에 남한 전체에서 폭동을 일으켜라 했는데 그 실패하니까 미 군정 사령부의 손이 미처 뻗치지 못하는 제주도에서 전면 폭동을 일으킵니다. 4월 3일 새벽에 제주도에 있는 모든 경찰서 지서 파출소죠. 동시에 습격해서 경찰들을 모두 무차별 학살합니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제주 폭동이. 이 제주 폭동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또 필요하죠. 너무 이야기가 기니까요. 여기 오른쪽에 제가 신문 하나를 소개해놨는데 이게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때 그 5월 10일 전후에서 며칠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만 보도한 당시 신문입니다. 습격, 폭행 1047건, 투표 방해죠. 당시에 그 투표에 참여했거나 투표를 관리하는 제주 그 유지들이라고 그럴까요? 면장이다, 동장이다 이런 사람들을 습격 살해합니다. 그게 무려 1047건이에요. 그러니까 살상자가 846명이 나오고 그 옆에 또 시커먼 바탕에 흰 글자로 제주도 폭동 현지 답사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4월 3일부터 일어났던 제주도 폭동 현장을 답사해서 르포 기사를 쓴 거죠. 자, 소련 군사령부가 스티코프의 지휘를 받아서 이렇게 총선 방해 행위를 하기까지 해방 직후부터 이날까지 서울 러시아 공사관 있잖아요. 옛날 러시아 시대에 정동에 지었던 공사관 아래 사진입니다. 하얀 탑이, 종탑이 서 있는 건물. 6.25 때 폭탄으로 파괴되기 전에 완전한 모습이죠. 이 공사관이 평양군정사령부와 스티커브의 지령 이거를 심부름하는 총본부입니다. 남조선 공산화 작업본부. 여기에 정치담당 총책이 샤부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박헌영은 나의 헨치맨,
헨치맨이 신복입니다. 일본말로 꼬붕, 심부름꾼. 그 일본 조폭말로 똘만이죠. 남한의 정당들은 전부 내 손 안에서 놀고 있다. 러시아 공사관의 협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총선거가 벌어지기 전 1947년 11월 UN 본부가 본회의를 열어서 코리아 총선거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그 직전부터 소련군 사령부는 스티코프는 긴급카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제가 그냥 긴급카드라고만 썼어요.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별도의 시간에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백범 김구는 유엔 결의에 찬성했습니다. 이승만과 함께 유엔 결의에 따라서 남한만이라도 자유 총선을 통하여 자유 공화국을 세워서 남북한 통일을 하자.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남한만의 선거는 반대한다. 북한과 협상해야 되겠다. 이게 슈티코프. 슈티코프는 공산화의 노하우가 쌓인 사람이에요. 일찍이 핀란드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말고 말기에 핀란드 아시죠? 핀란드를 공산화시킬 때 총책이었어요. 당시 핀란드 총독으로 그랬죠. 이 총독 전문가야. 그 노하우로 북한을 공산화시킬 때 비슷한 수법을 또 쓴 겁니다. 자유진영을 분열시켜서 삼켜버리는 그 공작으로 긴급카드를 써먹은 거죠. 이렇게 총선거가 5월 10일 총선거가 성공리에 끝나니까 슈티코프 평양군사령부는 즉각 그때까지도 남한에 전기 많은 송전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끊어버립니다. 마지막이랄까요? 그동안에 사실상 완전히 국경이 되어버린 그것도 철조망을 쳐놓고 소련군이 감시하는 그런 국경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일체의 남북 교류가 봉쇄된 상태에서 전기만 찔끔찔끔 주던 전기마저 끊어버린 겁니다. 남한은 암흑천지가 됐죠. 발전소가 없어요. 소규모 지역발전소 몇 개. 그 유명한 5.14 단전입니다. 5월 14일 단전했다 그래서 5.14 단전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8월 15일 날 선포식을 가지죠. 그러자 북한이 아니라 소련 군사령부는 9월 9일 날 북한 공화국을 출범시킵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부 노릇을 하던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판을 드디어 내놓고 우리도 건국했다. 남한이 먼저 단독정부를 세워서 우리는 할 수 없이 뒤따라서 했다. 이렇게 선전합니다. 북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슈티코프는 러시아 연회제에 앉아서
총지휘하던 총감독 이 사람이 북한 대사로, 소련 대사로 평양에 드디어 평양에 떡 버티고 앉아서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새로 출범한 북한이라는 계례 정권을 섭정, 지휘, 감독하는 일을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정치 공작, 미소 협상으로도 실패한 일, 나만 먹기.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무력 침략.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리하여 2년, 1년, 1년 10개월 됩니까? 아니죠. 10개월 뒤죠. 아니, 49년, 50년 6월 25일이니까 8월 15일부터 따지면은 1년 10개월입니다. 6.25 전면 남침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45년부터 해방 3년 동안 이승만은 어떻게 스탈린과 싸우고 공산당과 싸워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되었는지 간단히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